있을 거예요. 제가 빨리 가서 만나볼게요. 혜님, 왜 울고 계세요? 어? 나 때문에 친구들이 아프잖아. 혜님 때문에 친구들이 아프다고요? 그래, 내가 너무 덥게 만들어서 친구들이 아프게 됐잖아. 나 때문에 친구들의 배가 아팠던 거라고. 혜님, 그러지 마세요. 혜님이 없어도 배가 아플 수 있어요. 꼭 혜님 때문에 친구들이 아픈 건 아니라고요. 어? 정말 그럴까? 그럼요. 한번 보실래요? 배 속에서 포도나무가 자란다고? 그래, 씨를 다 먹어버렸잖아. 아마 뱃속에서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릴걸? 아이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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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탈탈탈하요. 동동이, 뚝딱이 아빠, 그리고 뚝딱이가 함께하는 띵동댕 요리잔치. 오늘의 주인공은 새콤달콤 포도. 네, 저는 달콤한 포도빵을 만들었어요. 와, 맛있겠다. 나 뚝딱이는 시원한 포도 주스를 만들었지요. 짜잔. 와, 정말 뚝딱이 네가 만든 거야? 사실은 엄마가 만들어주셨어요. 아이고. 뚝딱이 아빠는 짠,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포도주요? 네, 바로 포도로 만든 술이랍니다. 아빠, 저 좀 먹어볼래요, 네? 뚝딱아, 이 포도주는 어른들만 먹는 거예요. 뚝딱이라도 다음에 어른이 돼서 먹어야 된다. 아유, 네, 아빠. 그럼 우리 뚝딱이를 위해서 아주 맛있는 포도 잼을 만들어 볼까요? 포도 잼이요? 들아, 내가 흩어줄게. 좋아, 좋아. 자, 이렇게 잡은 다음에 반대로 다시 쓸어서. 뚝딱아, 왜 그래? 왜, 뚝딱아, 무슨 일 있니? 부채를 잃어버렸어. 부채를 잃어버렸다고? 응, 내가 아주 좋아하는 부채인데. 뚝딱아, 그럼 내가 하나 만들어줄까? 동동이 네가 만들어준다고? 그래, 먼저 색종이 끝을 살짝 접고 반대로 돌려서 접고 또 돌려서 접어주세요. 돌려서 접고 또 반대로 돌려서 접고 계속 같은 방법으로 접어주세요. 계속 접어주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내장을 접어주세요. 내장을 접어주세요. 자, 돌리고 돌려서 접고 또 돌려서 접고. 우와, 내장이 됐네. 접은 종이 끝에 부분을 풀로 길게 이어붙여주세요. 풀로 이제 이어붙여주세요. 접은 종이 끝을 풀로 붙인다. 그 다음 양 끝에 나무 젓가락을 붙여주고 밑부분에 풀을 살짝 칠해주세요. 그런 다음 접어서 꽉 눌러주면 우와, 접었다 폈다 접이 부채 완성! 와, 예쁘다! 잘 만들었다. 근데 말이야, 나도 만들 수 있어. 자, 잘 보라고. 돌아. 친구들 잘 봐요. 자, 먼저 두꺼운 종이를 동그랗게 오리는 거예요. 자, 동그랗게 오린 다음
칼집을 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자, 손 조심하시고요. 다음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끼워주면은 예쁜 선부채 완성. 우리 더 만들자. 도깨비 마을 친구들한테 선물할래. 아, 그래, 그래. 좋은 생각이다. 자, 동동아, 뚝다가. 자, 우리 만들어보자.